안녕하세요, 선치입니다. 저 오늘은 강의 없이 혼자 왔어요. 원래 강의랑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3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강의랑 못갈것 같아서 혼자 왔습니다. 장흥으로 왔어요. 장흥하면 또 토요시장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장흥에 혼자 왔었는데 그때도 소고기를 사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또 소고기를 사러 토요시장에 왔습니다. 장흥이 물축제가 유명한데 저번 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물이 엄청 많이 차 있어요. 오, 여기였던 것 같아요. 갈빗살 하나 주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너무 더워요. 오늘 강의 데리고 왔으니 큰일 날 뻔했어. 와, 여름인데?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타프를 안 치면 안 되는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량 어닝 같이 타프를 설치해 보려고 타프를 하나 사왔거든요. 제가 블랙코팅 타프가 옥타 제품밖에 없는데 옥타로는 도저히 차량 어닝처럼 설치를 못할 것 같아서 쿠팡에서 블랙코팅 타프 쳐가지고 가장 싼 걸로 하나 사왔습니다. 4만 얼마 주고 사왔던 것 같아요. 지금 5시가 넘어가지고 해가 좀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 해가 쨍쨍합니다. 그래서 타프 먼저 얼른 쳐볼게요. 오늘도 난장판인 나의 차안. 아짜짜짜. 아짜짜짜. 생각보다 세네. 풀 때도 그럴 수 있어. 천장에 흡착판을 붙여가지고 어닝처럼 설치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얼른 설치해 볼게요. 진짜 햇빛이 심각하게 세다. 쳤는데 타프가 훨씬 더 커가지고 이쪽을 좀더 앞으로 당겨야 될것 같아요. 그늘이 안 생기지? 지금 해 방향 때문에 그늘이 안 생겨요. 얼음물 한잔 먹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더워. 제가 타프를 정말 오랜만에 쳐서 지금 약간 설레요. 근데 이거 스토퍼 하는 거 까먹었는데 어떻겠더라. 대충 감으로 해보겠습니다. 해 아닌가? 좀만 버티면 해가 질 것 같긴 한데 사왔으니까 쳐볼게요. 벌써 해가 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산 위에 떠있는 해가 좀만 지면 산 뒤로 넘어가거든요. 하는 법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좋아. 지금 해다 졌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침에 더울 수도 있으니까 쳐놓게 해요. 충격인 게 해가 지자마자 약간 쌀쌀해졌어요. 흡착판이 자꾸 떨어져요. 지금 떨어졌다. 맙소사. 목에 너무 많이 물려서 바르는 거 사왔어요. 간지러. 목 향 먼저 피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목 향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어릴 때 생각나고 추억에 젖습니다. 다이소 행어 사온 거 지금 설치해볼게요. 제가 밖에서 뭘 해먹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밖을 예쁘게 꾸며보고 싶어서 차 안에서 풀떼기도 떼왔습니다. 벌써 기분이 너무 좋잖아. 귀여워. 이렇게 얹는 거지. 너무 멋져. 구독자님이 시에라컵 선물해주셨잖아요. 이거 파우치도 있길래 사왔습니다. 저 헬리녹스 처음 가져보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우치에 고이 모셔 다닐 거예요. 한번 넣어볼까? 와우.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건가 봐요. 마지막으로 차콜 스타터를 사왔습니다. 화로대 수술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알고 다이소 재고 확인을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안 팔아. 광주에도 한 매장에서만 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사왔습니다. 오늘 소고기 구워 먹어볼 거니까 숨 먼저 피워볼게요. 이렇게 손잡이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고정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귀여운 나사랑 너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거 어떻게 가지고 다니죠? 케이스가 따로 없어. 짠! 아무래도 오늘 불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팅도 너무 마음에 들고 날씨도 완전 선선해서 매장 가가지고 장작을... 장작... 파시겠지? 네, 창작 한번 우선은 할게요. 따로따로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And put it at my front door. I've lost count of the time. 제가 식탁 위에서 쓸 수 있는 화로를 찾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노우 라인 거였나? 스노우 라인 거예요. 13,000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배송비는 별도. 아, 공기 찍었다.
오늘은 양지 갈비살을 사왔어요. 아, 맛있겠다. 숯이 많이 차올라들어가지고 잘 안 익어요. 곤란한데? 소금기는 좀 덜 익어도 되니까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삼합으로 먹어야 돼. 기저귀에 좀 덜 익어도 되겠죠? 아무래도 숯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걸로 못 먹을 것 같아. 얘네가 있긴 하나 보구나. 여러분, 삼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버섯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번에도 버섯을 안 먹을까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구워서 먹으면. 저 숯이 빨리 돼야 소고기를 굽면 돼. 아, 너무 안 되네. 익긴 익네요. 아, 너무 맛있어. 이렇게 뜨거워야지.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저 장작 한 박스 다 태우고 갈 거예요. 제가 캠핑장에서 보통 장작을 사는데 다 못 태우고 집에 가져갔다가 오늘은 불멍을 안 해야지 하고 장작을 안 가지고 갔는데 또 갑자기 불멍이 하고 싶어가지고 장작을 사고 남은 것도 집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집에 장작이 점점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살 때 다 태우고 가야겠어. 와, 근데 지금 불멍하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너무 좋은가? 저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장작탑. 탑으로 떨어졌어요. 캠핑장이 블로그 보니까 리뷰랑 너무 좋아서 기대했는데 특히 제 자리가 A6번이거든요. A6번이 가장 먼저 예약이 차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좋아요. 사이트 바로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뜨거워. 너무 오늘 좋아요. 이거 자꾸 뜯어져. 저 천장에 붙였더니 자꾸 떨어져서 여기 거울에 붙였었거든요. 그래도 얘가 자꾸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살게요. 아침에 밥 먹을 때 다시 붙일게요. 근데 밤 되니까 생각보다 모기가 없어요. 탑 붙일 때 좀 많이 물리고 지금은 한 번도 안 물렸어. 뭔가 뒤에 타프 무너진 게 아니라 약간 모양 같지 않나요? 아닌 말고요. 여러분, 아직 매너 타임은 아닌데 저 옆 사이트 애기가 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강이는 집에서 저를 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개별 화장실인데 예약할 때 10,000원 지불하면 개별 화장실을 쓸 수 있다고 하고요. 저는 사실 잘 안 씻습니다. 샤워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안 했었는데 아까 사장님이 연락 오셔서 오늘 예약자가 얼마 없어서 그런지 개별 화장실을 쓰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찍으러 왔어요. 귀여운 슬리퍼랑 변기, 세면대, 드라이기, 휴지,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저는 씻고 왔습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네트망을 사온 거거든요. 근데 마침 노란색이 있어서 노란색으로 사왔어요. 아무튼 이거를 강이 울타리 만들려고 사왔거든요.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밖에서 펼쳐볼게요. 몇 개 더 사고 싶었는데 이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8개만 사왔어요. 드디어 마우스패드를 샀어요. 귀엽죠? 이것도 다이소 갔을 때 샀어요. 아침에 원래 컵라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더워가지고 더워서 그냥 과자만 먹을게요. 여러분 이거 또 떨어졌어요. 흡착판이 문제인 것 같아. 얘만 자꾸 떨어져. 저쪽에 한 팀이 더 계시는데 방금 이거 가져다 주셨어요. 우와, 마침 이거 과자를 제가 폭파시켰는데 마침 이거를 가져다 주셨어. 근데 저거 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밥보다 차 안이 더 시원해서 차 안에 들어가서 먹을게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밖에보다 차 안이 훨씬 더 시원하고 바람이 훨씬 더 많이 불어요. 밖은 바람이 안 불거든요? 좀 탁 바르니? Every summer, every winter, every season, I'll be missing. 아, 바람 진짜 시원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아, 강이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는 크림치즈 발라져 있어요. 크림치즈가 아닌가? 완전 맛있어. 뭘까 이게? 무슨 소스일까? 무슨 소스일까요? 너무 맛있어 이거.
제가 진짜 뭐 드릴 게 없어서 매점 가가지고 애기 간식이랑 장난감? 비눗방울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사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완벽한 선물이 있습니다. 노랑으로 살게요. 솜사탕? 솜사탕. 초등학생은 뽀로로 안 먹나요? 어머니까 드리고 왔는데 유튜브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채널명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렸더니 저 이미 구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 저 악수하고 얼른 달려왔어요. 너무 부끄러워. 아 그리고 그 빵은 유명한 빵집에서 사오신 거래요. 그리고 이거 흡착판은 제가 유리를 물티슈로 닦고 붙였더니 그 뒤로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면이 더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뜯어졌었나 봐요. 이 정도 돼서 이거 산 만큼만 더 사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저 혼자 있는 김에 서랍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더러워. 주셨어요. 이것까지 먹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시멜로 하나 먹어볼까요? 몇 개 더 주셨는데 그거는 나중에 불멍할 때 구워 먹어야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저는 정리하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조금씩 조금씩 치워놔서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 시작해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이 아닌 곳은 좀 더운 것 같아요. 인중에 땀이 나. 다음 영상은 강의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선선하면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Running from all things at once without thinking twice.